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옆에서 저희 아들도 인사를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베스트 50회 하고 옛날에 뭐 인터넷에서 찾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동아쌤이 질문도 써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회,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지. 세상 응. 혼자 살 수 없잖아, 그치? 약속이 있지. 응. 그 약속을 언제까지 배우는 거냐면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약속을 배우는 거야. 그럼 박사가 되면 사회에 필요한 약속을 하나 정도 만들어내는 거야. 원리를. 그럼 그때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돼. 응. 그전에는 박사님이 되기 전에는 뭐 하는 거야? 사회의 약속을 배우는 거야. 법이,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으면 법에 대한 약속, 수학에 대한 약속도. 네. 네가 굉장히 똑똑해갖고 어떤 수학자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20년을 들여서 지금부터 네. 하나를 만들었어. 네. 근데 이미 있던 공식이야. 그럼 20년 동안은. 네. 남들이 했던 것도 하는 거야. 그럼 먼저 배우는 게 낫겠지. 네. 수학에는 약속이 있는데 특히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기호부터 시작했고 다 굉장히 다양한 약속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인테그럴 이런 거 배운 적 없지? 네. 3 인테그럴 이런 거. 네.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2 하면 이게 2의 2분의 1승이라는 건 배웠어? 네. 이게 무리수에서 이렇게 기호를 배우는 거는 기호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잘 아는 거고 기호를 안 배운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f(x) 이게 여기서부터 도해라는 거 누적해서 a에서 b까지 이 함수의 계산 결과를 이런 거 뭐 그럼 이게 이제 누적시켜서 계산하는 거거든. 적분 이런 것처럼 미분, 적분 이렇게 수학 기호를 먼저 배우면 그러면 수학을 네가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런 박사돼가지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고 네. 중간에 공부를 하다 생각날 경우는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더 추가로 연습해야지. 남들 약속을 먼저 다 배우는 게 중요해. 네. 두 번째, 어려운 용어와 정의를 잘 암기해둬야 돼. 이것도 다 정해놓은 거거든. 용어하고 정의는 약속이야. 네. 점이 뭐야, 점? 위치를 알려주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부피도 크기도 없고 위치만 있는 거. 순서상으로 A, B로. 그치? 됐어, 추워? 이거 입어. 잠깐만. 아빠 덮어줄게. 그럼 각의 정의는 뭐야, 각? 각? 응. 세 가지는 한 점에서 그치, 한 점에서 나간 두 선에 뻗어나온 반직선 각. 그다음에 두 선이 한 점 한 점에서 모이는 것 그러면 겹친 두 선 중에 한 선이 회전한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잘 암기하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그거는 똑같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사람들끼리, 그치? 다음 3번 이제 풀이를 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풀이하는 과정이 길어. 네. 그럼 이걸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압축해서 내가 암기하고 기억해야 돼. 특히 근의 공식 같은 거는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데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하잖아? 그럼 그게 중학교 3학년까지 필요한 배우 왜 이 과목을 이 수학에서 이걸 배우는지 이걸 배우는지 이걸 배우는지 이걸 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거든. 이 과정을 다 배우면 이 유도하고 이게 나오는 이게 왜 나와요? 근의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걸 나오면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워야 될 과정들이 다 거기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을 암기해야 돼. 이해됐죠? 자, 다음에 어려운 개념을 쉬운 말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y는 x 플러스 z지? 네. 그러면 y는 x 플러스 z. 그치? y는 x 플러스 z. 그러면 네.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해서 말도 숫자로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X좌표, Y좌표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뭐야? 이게 X축이거든? 네. 이게 Y축이고 X는 항상 가로고 Y는 세로거든? 네. 그러면 만약에 1차함수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잖아. 네. 여기 끊어지는 거. 여기 네. X절편이야. X를 이쪽 저쪽 끊을 절. 여기는 Y절편이야. Y를 이쪽 저쪽으로 끊을 절. 절단. 그치? 네. 그러면 Y 위에 있는 점, X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있는 점. 네. 이렇게 해도 되거든? 네. 이런 게 이해됐다는 거야. 이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또 이제 복잡하잖아. 그러면 네. 풀이, 문제 풀이하는 순서도 기억해야 돼. 그치? 문제 풀이의 순서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거 바둑 두면 너 수순 있지? 네. 수순이 꼬이면 그게 풀려? 아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둑 두니까 너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도 있다. 근데 바둑 둘 때 순서를 어떨 때는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되면, 순서를 잘못하면 바둑 돌을 더 많이 둬야지. 그런 거랑 똑같아, 이게, 순서도. 가장 최적의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누한테 바둑도 배우라고 한 거야. 자, 이 어떤 공식이 뭐냐면, 공통으로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야, 가장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그 법칙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약속들을 연결해서, 공통된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공리. 가장 간단한 기본 약속, 용어. 용어, 기초 원리. 용어나 기초 원리를 이용해서 공통된 이론. 피타고라스. 이걸 공리를, 이거는 정리도 있거든. 이걸 사용해갖고 누군가가 체계를 시켜서 공식처럼 만든 거,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발견한 거. 그치? 이거는 공리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이 용어를 이용해서 구축해서 만들어서 공통으로 이치로 사용해서 정리는 뭐라고? 학자가 정리했어 피타고라스처럼 깔끔하게 공식은 뭐라고? 공통으로 우리들이 다 사용하는 방식이야 공식이나 법칙이 나오잖아 네. 그럼 이게 뭐라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 공리는 당연하니까 활용하면 되지 정리는 학자가 사용했으니까 활용해도 되지? 네. 이건 공통 방식이니까 사용해도 되지? 이런 네. 수학의 법칙들을 잘 이해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탁탁탁탁 나오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지? 네. 학계 질문이나 문제, 그렇지? 질문이나 네. 문제 이게 왜 나왔나 이런 것들 이해하게 되면 더 암기도 잘하고 응용도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교환 법칙은 뭐 아빠가 됐지? A 더하기 B인데 이거를 B 더하기 A로 바꿔도 되지? 네. 그럼 자리 좋은 교환 법칙이지? 네. 결합 법칙은 뭐야? A 더하기 B, C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먼저 결합할 수도 있고, 그지? 네. B 더하기 C로 먼저 해도 되지? 네. 자 그러면 이게 교환 법칙, 자리 교환 법칙, 그지? 네. 결합 법칙, 순서를 결합하는 법칙, 그지? 네. 분배 법칙은 차원이 달라지니까 차원 분배 법칙이지? 네. 자,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 A 곱하기 B 더하기 C면, 이렇게 A, B 먼저 곱해도 되고, A, B를 곱하고, 그지? 똑같이 네. 차원이 되니까 더하기 써주고, 그지? 네. A 곱하기 C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지? 네. 왜 그런지 이거를 다 이해도 해야 되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잘 이해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해설 같은 걸 오답노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써 있고 여기에 해설을 이렇게 답이 써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이 해설을 봤는데 인우가 이해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응. 그 해설을 사람들은 쭉 읽어보고 알겠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요거 요거는 결합 법칙을 썼다 여기까지 요거 요거까지는 분배 법칙을 썼다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 마이너스 갖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걸 사용했다 그럼 여기는 결합 여기는 분배 이런 식으로 이 해설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잖아 네. 사용하는 개념을 네. 그래서 한 줄마다 이유를 쓴다 이렇게 예로 단락마다 그러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된다고 요 오답노트 정리하는 방법
다음 스스로 묻고 답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말. 그러면 푸는 속도가 나중에 굉장히 빨라져. 왜 그러냐면 이해를 했는데 푸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그 사이에 출력 연습, 네가 말하거나 풀어본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연습을 안 하면 이해는 했는데 풀지는 못해. 그래서 해설 사이사이에 질문도 쓰고 해설집 보고 읽으면, 근데 보통은 그런 말 많다. 해설집 보면 안 돼요. 싹 다 보면 바보 돼요. 근데 혼자 공부를 스스로 하려면 해설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90점이 넘으면, 95점이 넘으면 혼자 풀어보고 그래도 되거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해설집을 자꾸 보지 말라냐면, 해설집을 본 다음에 알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래. 내가 그 전에 풀다가 몰랐으면 이걸 읽다가, 아 요거는 밑줄 치고 읽으면 막 이렇게 꼬불꼬불은 읽으면 이렇게 꼬불꼬불 치는 부분은 나는 읽으면, 나는 파란색으로 아니면 친 부분은, 아 나는 혼자 생각하면 안 나는데 해설만 보면 다 떠올라요. 라는 걸 요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거든. 네. 그럼 그거를 갖다가 왜 혼자 떠올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아빠랑 얘기해 보면 되거든. 그러면 다음번에는 혼자 보고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 근데 그냥 딱 보고 해설 보니까 알겠네 이렇게 실수했네 끝? 그럼 계속 실수한다고. 자, 그래서 아, 이 이유를 아, 왜 이거를 내가 생각해낼 수 없을까 했을 때 책을 찾아본 거야. 그치? 네. 이게 한 장의 전체 해설이 써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되거든. 그런 다음에 내가 왜 몰랐을까 하고 말을 써놓고, 아 이런 원리였어 하고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잘못 생각하는 게 다 없어지거든. 자, 원넓이 내는 공식이 2πr이야. 파이r 제곱이야. 파이r 제곱. 왜 이게 나왔을까? 이걸 모르잖아? 네.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이거 다 어디 나와있어 이런 증명? 책에 다 와있어. 다 나와있어. 네. 네가 그거를 상상해갖고 생각해내는 것보다 이거를 먼저 배운 다음에, 네, 나중에 세상에 안 나오는 거 생각하는 게 더 빨라. 먼저 배운 책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공장님도 그랬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보다 책 보고 빨리빨리 배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너한테 책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네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급하게, 어우 내 친구는 고등학교과 하는데 근데 나는 왜 중학교과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훨씬 많이 했어도 훨씬 잘하는 건 아니야. 물론 많이 하는 애가 잘하기도 하지만, 네, 그치? 진도만 많이 나갔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완전하게 얼마나 아느냐이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계산을 잘해도 잘하는 거거든. 구구단 같은 거, 모두 쓰는데 몇 초 걸리냐. 그럼 빨리 숫자도 빨리 써야 되잖아, 정확하게. 네. 거꾸로 소리내서 암기하는 거 아빠랑 해봤지? 네. 9987, 9872, 그치? 네. 이거 빨리 하는데 한 45초 안에 들어가면 엄청 더 빠르거든? 근데 고등학생은 50초 넘게 걸려, 60초. 뭐, 그러겠지. 이것도 하나 그냥 요소일 뿐이야. 근데 어쨌거나 수학을 풀면서는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을, 보통은 이렇게 된다. 공식을 배워. 수학 공식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배워. 그러면 이 공식에 딸린 이제 유형 문제를 배워. 네. 유형 문제를 배워. 이런 공식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세 개, 요 세세하게 이 유형 문제를 푸는 이 공식과는 상관없는 다른 수학의 원리들이 이렇게 숨어있거든. 요거랑 친한 원리들, 요거랑 친한 원리들. 네. 이렇게 딱 배우잖아? 아, 제일 처음에 공식이랬지. 두 번째는 유형이라겠지. 그치? 네. 요거는 뭐라고? 이 유형에 따른 친한 원리들. 이것까지 배우면 이게 다 공식이야. 그만큼.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와. 이게 다 끝나면, 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 이전에 나왔던 문제, 출제된 문제. 네. 기출 문제를 푸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 근데
이 유형이 여기서 단단하게 해도 이 원리 배울 때 또 단단하게 되고 이 기출 문제 풀 때 완벽하게 알게 되고 심화 문제 풀 때 아, 그 유형이 심화되는 그러면 여기도 원리 있고 여기 유형에도 원리 있고 여기도 원리 있고 기출 문제도 원리 있고 심화 문제도 원리 있어. 그럼 수학이 다 그래 단계가. 자, 그래서 그날그날 이게 원리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네. 경험을 누적시켜야 돼. 야, 오늘 하루 종일 바둑 둔다고 바둑이 확 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날 분량 분량이 있지. 분량을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돼. 한꺼번에 한다고 확 뭐 한꺼번에 많이 해서 늘기도 하지는 않. 꾸준하게 해야 돼. 네가 한 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수가 몇 문제야? 이런 거야. 열심히 하냐 20, 30문제고 학교 시험 볼 때 보는 게 몇 문제야? 수학시험? 20문제? 아니 어떤 건 25문제 25문제 그러니까 한 시간에 30문제는 맨날 풀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좋은 거야. 왜 그러면 시험 본 만큼도 한 시간 동안 공부 못하면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매일 조금씩 복수하는 거 배우면 수학을 뭐 상처가 나면 몇 주만 지나면 금방 낫지만 네. 상처에 또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기지? 네. 근데 봐봐 어떤 사람이 예? 기타를 치면 여기 좀 상처가 생기지? 네. 그럼 나중에 이게 자꾸 상처가 생기고 그럼 나중에 굳은살이 생기면 상처가 안 생기지? 네.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 수학을 틀려 이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 틀린 걸 극복하면 나중에 굳은살이 생겨갖고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계속 복습을 해야 돼. 이제 배운 거 또 공부하고 또 풀고. 자, 다음에 이런 거 봐요. 이제 수학 공부를 한다고 애들이 뭐냐면 시간표를 짜. 몇 시간 해야지. 시간만 짜면 안 돼. 시간표하고 계획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계획표에는 얼마큼 공부할지 시간도 있는데 시간에다가 어느 장소에서 공부할지도 알아야 돼. 시간하고 장소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몇 쪽을 공부해야 될지 몇 페이지를 해야 될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하고 장소하고 쪽 하는데 시간이 이 쪽수가 예를 들어 10페이지인데 네가 1시간 잡았는데 40분 했어. 그럼 능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쉬어도 돼. 아니면 능력 늘어나면 뒤에 10분만 더 하고 10분 쉬든지. 그러니까 10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이걸 집중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 그 종서형이나 아니면 지수 누나는 이렇게 기록하게 하잖아. 네. 너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역속하게 처음에는 앉아서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 네. 엉덩이로 네가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손으로 공부하는 단계 가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게 해줄 거야. 그 전에 조금 써봤지? 뭐 공부했는지 다 쓰는 거? 그러면 인후 능력을 분석해 줄 수가 있어. 너는 한 시간에 몇 페이지를 할 수 있어? 몇 장을 할 수 있어? 몇 문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공부 레벨 몇이야? 이렇게.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하지? 네. 수업 시간에 필기만 네가 그러잖아. 동영상 보는데 동영상 이게 보다 보니까 필기하니까 동영상을 못 보겠어요. 그치? 보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점점 연습하면 쓰다가 보니까 쓱쓱쓱 수업 지나가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되지. 당연히 먼저 이해해야지. 근데 이해를 하면서 나는 나중에는 쓸 수도 있어져. 그래서 필기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하면서 쓰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쓸 때 얼렁얼렁 쓰는 연습을 하니까 손에 힘도 있어야지. 그래서 네가 연습하라는 거야. 그치? 왜 이걸 그럼 필기를 하냐. 필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시 보기 위해서 그래. 다시 봐서 암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영어 아빠가 영어 동영상 보면서 한 문장씩 써라 그랬더니 써놨어. 다음에 안 봤어. 그럼 사실은 필기 안 해도 돼. 네. 근데 왜 필기시키는 줄 알아?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면서 중요한 걸 다 써놓는. 왜? 다음에 다시 봐야 되잖아. 한 번만 보는데 한 번만 보면 다 배우면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다시 볼 것만 정리하면 돼. 다시 볼지 안 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있는데 공식 해갖고 노트에다가 10장, 5장 주면 짜투리 시간에 계속 암기하는 거야. 여러 번 보는 거야. 100번 보는 거야, 100번. 뭐든지.
100번 보면서 이 공식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어, 암기할 공식 포스트잇에다 붙여갖고 칠판에 옆에 책상에다 붙여서 봐도 되고 계속 100번 그 다음에 봐봐 시험 볼 때는 정작 얘네야 네가 형아도 그랬지만 너 몇 점인지 아빠 네가 막 어, 점수가 툭 떨어져갖고 뭐 0점마저도 뭐라고 안 해 이유가 있으면 시험 점수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지는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시험 자체에 준비하는 과정을 해가면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만 해 자 그럼 공부만 하는 학생은 뭐냐면 천천히 풀어 두 시간 동안 두 개 알았다 와 두 개 그럼 시험 볼 땐 두 문제 풀어? 아니요 그러면 두 문제밖에 못 풀어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 그래서 네가 책을 읽거나 뭐 할 때 꼭 시험 보는 것처럼 팍팍팍 본 다음에 다시 처음서부터 돌아가서 천천히 보고 네. 시험 보는 것처럼 팍팍팍 보다가 이 부분은 다시 천천히 봐야지 체크해놓고 막 보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 부분만 또 천천히 보면 돼 나머지는 빨리 보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실력은 늘어나 네.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점수가 안 올라가 그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했다가 천천히 공부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 그래야 돼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쳐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뛰면 1, 2, 3 하고 탁 치면 막아지지 네 근데 속도가 빨라졌다 느껴졌다 네 그러니까 못 치는 거야 타자가 이렇게 했는데 투수가 그걸 체인지업이라고 해 갑자기 강속구를 던져서 확 휘둘렀거든 근데 강속구가 올 줄 알았더니 확 휘둘렀더니 공이 천천히 와 그 타이밍을 뺏는 거야 그게 공부도 그렇거든 집중할 때랑 여유있게 할 때랑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힌트로 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힘들기만 하고 하나도 안 들어 네가 굉장히 집중해서 막 초집중해서 수학을 막 읽더니 아빠 제가 2시간 동안 수학 집중해서 읽었는데요 수학사 동영상 볼게요 응? 근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수학사 볼게요 그럼 쟤도 앉아서 놀다가 또 동영상 보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기왕에 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하는 거지 학교 시험 전에 시험 시간처럼 그지? 시험 시간처럼 아 30분도 아니고 다 해야지 쭈루 그래서 너 시간 주는 거야 그 존자식에 항상 시간 제고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시간을 써 15분 그 다음에 막 15분 안에 5분 딱 듣고 이걸 볼 종이마다 써있어. 이걸 3분 해보자. 2분 해보자. 이렇게. 어떤 책은 영어책에 이렇게 써있어. 이걸 다 보려면 이거 2분만에 푸세요. 이렇게. 어. 제한 시간에 써있어.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수학 공부하는데 맨날 문제만 풀어. 문제 풀면 문제 안에도 개념 들어있거든? 네. 맞아.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게 별도 다른 게 아니야. 문제 풀면 개념 공부. 개념이면 문제 풀이. 근데 문제 풀면 나중에 개념 생각 안 하고 막 기계적으로 풀릴 때가 있어. 막 로봇처럼 척척 문제가 나오면 답이 척척척척 풀어줘. 이게 문제라는 것은 개념을 풀어놓고 이용하기 위해서.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도 풀어도 되고, 푸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공식도 유도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그 수학 문제들 종류가 뭔지 마인드맵도, 수학 마인드맵 다음에 보여주고 설명해줄게. 마인드맵으로 쫙 늘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다 시켜야 돼 이게 뭐지? 방정식이 뭐야? 몰라요 근데 방정식을 잘 풀어 그럼 안 되지 별로 안 걸려 시간 꼼꼼하게 개념 그거는 아빠가 열심히 해줄 거야 그래서 수학 용어도 줄 거고 노트 정리지 공식 정리지도 줄 거야 나중에 인우가 모르는 것만 다시 찾아서 이렇게 써보면 돼 근데 공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 오 인우야 바둑을 두는데 정석책을 바둑 이렇게 포석책이지 이렇게 두는 거야 딱 보여줬어 그렇다고 바둑을 바로 계속?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지? 네. 상대방이 주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지? 네. 그래도 정석이 있지? 네. 그런 것처럼 공식집이 그런 거야 공식집 공식 정석 수학의 정석 이런 것도 있어
그 쓴 사람이 홍성대가 그 사람인데 그 책을 팔아가지고 저기에 상상고등학교는 학교도 만들었어. 수학 잘하는 애들 여기 많이 가. 상상고등학교. 고등학교인데 기숙사 학교거든? 네. 좋은 고등학교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항상. 네. 시간이 무한대로. 국어도 똑같아. 수학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어떤 애가 2시간 풀으면 하나 나중에 틀려. 근데 제 시간에 틀으면 10개 틀려. 1시간에 딱 풀려. 그러니까 시험은 1시간에 풀어. 그런데 머리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네. 그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야. 연습. 무슨 연습? 시험 연습. 연습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근데 어떤 애는 그럴까? 한 시간에 쟤는 50문제 풀고, 어떤 애는 한 시간에 10문제 풀면, 공부를 얘는 한 권 했을 때 얘는 책 5권 할 수 있어. 얘는 10권 했을 때 얘는 50권 공부할 수 있어. 당연히 얘가 잘하지? 네. 그러니까 속도, 공부할 때. 똑같이 이 속도를 봤을 때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을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는 수학책을 다 꼼꼼하게 서너 번 읽어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지금 이 눈은 지금 읽고는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를 언제까지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다면 약 한 시간은 좀 더 한 시간 안에 책을 다 읽잖아, 그치? 그럼 한 번 보고, 또 번 보고, 그래서 10번 정도 읽는 거야, 10번. 수학책을 10번 외워서 그 수학책 내용을 다 외우면 다시는 안 잊어먹어. 중1 거를. 이게, 그러면 1학년 거 튼튼해. 2학년 거 튼튼해. 3학년 거 튼튼해. 그럼 고등학교 거도 튼튼해져. 그럼 나중에 대학교 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이루가 뭐라고? 수학의 신전을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런 애가 공신이야, 수학의 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인호는 이건 좋아하는 것 같아. 수학을 즐겁게 해. 퀴즈 같아. 재밌는. 그지? 네. 와, 맞았다! 그러고, 그지? 네. 그런데, 이게, 맞았다! 그래서 신기한 것도 풀어야 되지만, 남들이 풀을 수 있는 것도 풀어야지. 신기한 것도 풀지만 넌 재밌는 거 찾는데 이걸 다 풀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신기한 걸 낼 수 있거든? 네. 근데 이걸 안 푸니까 쉬운 신기한 거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 더 어려운, 더 복잡한 신기한 걸 내주면 사람들이 우와! 저 상상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저 우와! 2 더하기 2가 3인데 2 곱하기 2도 4요. 어? 더하기도 4고 곱하기도 4네? 네. 왜? 왜냐면 2 더하기 2는 공식이 2 곱하기 2이기 때문이. 2를 두 번이니까. 네. 이렇게 감탄하다 보면 수학이 재밌다는 거지. 수학이 신기하다. 이렇게. 이 감탄은 언제 하는 줄 알아?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네. 1등급 들어가잖아. 네. 근데 형아처럼 수학 잘하게 되잖아. 네. 그럼 수학 원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이 개념과 이 개념을 가지고 레고로 만들듯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잖아. 네. 그게 기동차게 멋있는 거야. 와,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만들어서 문제를 냈구나. 이 사람 천재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하나하나 개념 배우는 게 이게 뭐라고? 레고 블록이야. 네가 수학을 지금 배우는 거. 이걸 나중에 이게 결합해서 하는 게 이걸 졸업하면 레고 블록이 많지? 네.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지? 네.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어떤 건, 나중에 따라 만들고 싶어. 그럼 설계도 있었으면 좋겠지? 네. 그게 해설서야. 근데 이 레고 블록을 만들었거든, 이누가? 네. 방정식 하고 만들었는데 이 레고 블록이 약해. 그럼 나중에 결합 큰 거 하면 어떻게 돼? 부서지지? 네.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는 먼저 크기를 가야 돼. 그러니까 뭐부터 봐야 돼? 교과서. 그래서 기초서. 기초적인 거 뭐야? 수학 이야기, 수학사.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는 거야, 지금 너. 이게 다 끝나면 개념서 나중에 들어갈 거야. 정리돼. 개념서 들어가면서 공식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수학을 할 때는 작고 가벼운 책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려워서 두꺼운 거 하면 하나 바로. 옛날 수학책 이렇게 두꺼운 걸 사면
앞에 요만큼만 새까맣게 공부하고 뒤에는 힘들다고 다 포기, 깨끗. 그럼 안 되는 거야. 작고 가벼운 컴퓨터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래서 수학교과서 시작한 거야. 편안하게 읽고, 문제도 많지 않고, 설명도 잘 돼 있어. 그래서 수학책들이 단계별로 있어. 근데 봐봐. 똑같은 수학인데 교과서 있지? 교과서를, 교과서만 공부하면 한 40점 맞아. 둔산동에서. 교과서 통달하고, 개념서 하나 공부하면 60점 맞아. 그 다음에 유형 문제가 있어. 그럼 70점. 기출 문제 보면 80점. 심화 문제가 80에서 90점 사이에 책이 한 5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지금 독학재수 하는 형들 있잖아, 재수생 형들. 네. 그 형들이 옛날에 어디까지만 풀었냐면 맨날 여기까지만 풀었어, 여기까지만. 이 책만. 이거는 어렵다고 다음에 풀어야지, 개념을 튼튼히 하고 다음에 풀어야지 그랬어. 그래가지고 점수가 맨날 요 점수밖에 안 나왔어. 근데 아빠가 강제로 이거 다섯 개 풀게 했잖아, 스스로. 네. 혼자 했어. 수업도 하나도 안 해주고 혼자 풀었거든? 네. 어? 95점 됐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공부는 두 개가 있어.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근데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하냐? 90점이 안 도달해서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하는 다 도달해, 90점까지. 90점에서 100점 사이에는 어떤 문제는 정말 수학적 재능이 필요하든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성질상, 성향상 여러 가지 이유로 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나뉘어. 네. 근데 90점까지는 다 못하는 거야. 안 한 거야, 자기가. 못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해본 적이 안 하는데 못한다고 어떻게 얘기해? 하면 잘할 수 있지? 네. 해보면 다 90점까지는 가. 근데 90점, 100점 사이는 재능이 있어. 너 지금 여기 있지, 여기. 넌 아직 공부를 아직 안 해봤지? 네. 그러니까 너 여기 재능이 있는데 여기서 꼬실패해야 되니까 90점까지는 맞아야 돼. 그래야 여기서 재능이 좋은지 아닌지 진짜 확인하지. 아빠가 내기했던, 야, 넌 수학 재능이 좋은 것 같아 하는 걸 나중에 확인하겠지. 지금은 아니야. 쉬운 거 할 때는 그냥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문제 풀어가도 이겨. 수준에 맞는 책을 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 뭐라고 1등급 책을 안 보니까 1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1등급 책 여러 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런다. 아, 저 3등급이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많아. 막 3등급, 2등급 점수 항상 나오는데 이걸 시도를 안 하니까 안 나온다고. 어려운 책을 보고, 야, 누가 한 번만 딱 뜨고 다 하는 로봇이냐? AI냐? 딱 공부 알려주면 다 알게. 야, 봐줘, 기보를 AI는 넣어주면 다 외우지? 네. 사람 기보 한번 보여주면 다 외워? 한 달에도 떠오르고? AI는 떠오르지? 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너무 어려운 책 아니고 단계적으로 줄 거야. 보통 10문제 풀면 8문제 정도 맞으면 2문제 틀리지? 네.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되면 80% 이상 맞으면 다음 단계 올라가고, 다음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쏙 배웠어. 네가 아는 거 단원에 이런 건 기억력 되게 좋아해. 그런데 1단원에서 네가 생각나는 거 써봐. 그럼 쭉 써봐. 전체 공식 썼는지 원리 써있고 이렇게 써보면 관련 단어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요약해서 알 정도가 돼야 돼, 수학은. 왜 그러면 이게 많지가 않아. 보통 자, 이누야 봐봐. 보통 수학학원 같은 데 가잖아. 네. 그럼 이게 60분이면 공식이나 개념을 10분 설명해. 뭐 50분 동안 문제 풀어줘. 근데 아빠는 거꾸로 수업하잖아. 네. 50분 동안, 55분 동안 원리 설명해주잖아.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풀다가 어떻게 푸는지 알면 자기가 풀잖아. 네. 그러니까 단원에 대한 공부 굉장히 철저하게 하게 된다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용어가 있어. 네. 뭐 공리, 정리, 명제, 정의. 용어의 정의, 그럼 의미를 확실하게 정한 거. 그러면 의미를 정할 때 분명하게 주제를 가지고 정한 거 명제.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집합이야.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요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줘. 기준. 기준.
이유, 모이는 거. 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명확하다고 했지? 네. 하? 그러면 이게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명제나 이걸로 어? 니네들 모여? 하는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갖고 여기서 계산하게 하고 그러는 거야. 정리는 뭐야? 이치를 정리한 거야, 학자들이. 이게 맞다고. 공리는 뭐야? 아, 공통으로 이론이니까 그냥 네가 작용해서 써도 돼. 라는 거야. 그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는 거야. 나중에. 기본이 되는 거. 100번, 20번. 그게 이제 기본 개념서라고 그래. 기본서. 책에는 교과서를 먼저 봐야지. 그치? 근데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좀 쉬운 수준이야. 네. 근데 아주 두껍게.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아놔있는 게 기본서라 그래. 기본적으로 보는 책. 이 기본서 말고 이 교과서가 여러 종류야, 출판사가. 네.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참고서가 있어. 이 참고서를 다시 완전하게 하나의 상황으로 잘 정리한 게 기본서고. 네. 기본서에서 참고서를 봐. 또 교과서, 기본서, 참고서도 봐야 되고. 네. 이 교과서에 출판사에서 나온 자습서도 있어. 이 교과서를 혼자 공부하게. 이 자습서를 가지고. 네. 평가 문제집도 있어. 아, 이렇게 시험 연습해봐라. 그럼 이거 다 끝나잖아? 그럼 유형 문제집을 보는 거고. 유형 문제집을 끝나면 기출 문제집 보는 거고. 기출 문제집 끝나면 심화 문제집 보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심화 문제집이 한 두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몇 권이야?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일곱 권, 여덟, 아홉 권. 책이 아홉 권이야. 두 번씩만 봐도 스무 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탄탄히 하면 이게 굉장히 빨라져. 이걸 천천히 하면 이거 엄청나게 빨라져. 나중에 이거 보는데 하루면 다 읽어. 나중에 이거 푸는데 점점 빨라져. 오, 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풀려. 이걸 빨리 푸니까 이것도 빨리고, 이것도 빠르고, 이것도 아무 어려운 것도 빨리 풀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거. 수학 공부도 짝을 찾아라. 집신도 짝이다. 이해력 팡팡 짝을 찾자. 내가 모르는 수학 공부, 수학 같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제 대략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그래. 그래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분석력도 잘하고, 네. 말도 똑바르게 하고 그러지. 자, 개념을 서로 설명해본다. 개념을 아빠한테 설명해보고 내가 먼저 물어보지. 네. 아,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올바로 하는 거야. 개념은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풀이도 비교해보는데 아, 이런 애들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설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얘는 이렇게 풀어. 헉! 그러더니 뭐라, 아, 선생님 이 두 개의 풀이 좀 비교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비교해줘. 형아는 맘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풀이 방법 세 가지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세 가지로 풀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좋고 이런 거는 나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있어. 근데 시험 볼 때는 이걸로 푸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 어, 원래는 이렇게 공부하지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면 더 빨라. 뭐 이런 것도 가르쳐. 그러니까 문제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해결 방식이. 이거 완전히 개념을 통달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자, 이거를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개념이 올바르게 딱 생기겠지? 네. 풀이 방식 설명할 수 있지? 네. 그러면 반대 개념도 봐, 이런 거랑 똑같아. 배수 반대가 뭐야? 약수? 그치. 더하기 반대는? 빼기. 오, 로그 반대는? 기수. 이렇게 딱 반대 개념들을 딱딱딱딱 생각하면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미분 반대는? 네? 미분 반대는? 미분의 반대는? 미분은 미세하게, 적분. 오, 이렇게 반대 개념도 확인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틀린 이유를 반대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반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 이건 계산. 계산 반대로 뭐라 그래? 잠깐만. 검산이야. 검산이야. 그치? 오, 이제 띵동 하고 눌러서 나가보니까 인우 수학책 왔네? 중1, 2, 3 수학 교과서, 그치? 네. 한 종류 더 있으니까 다 풀은 다음에 저거는 이제 독서와 수학, 한번 쭉 읽어서 독서에 심심할 때.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이렇게? 네. 풀면 이제 틀린 것을 요거 틀렸어요. 이게 이렇게 써줘야 돼, 연습장에다가. 지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넉넉하게. 이놈 빡빡하게 붙였었는데, 붙였으면, 여기다 이거, 이러고는 이렇게 풀어야 돼. 아빠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쓸데가 없어. 그래서 공간이 많아야 돼. 나중에 이걸 네가 다시 풀었어. 이게 3번. 그럼 이렇게 비워놨어, 공간을. 그럼 다시 풀어볼 수도 있지. 네. 그럼 아, 풀렸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이해했어. 이렇게 써놓으면 좋지. 네. 근데 막 딱딱딱 붙여놓으면. 종이가 아까운 게 아니라 노트는 1,000원인데, 네. 이걸 네가 깨달으면, 네. 이걸 깨달으면 나중에 10,000원을 벌어. 그러니까 종이가 안 아깝지. 네. 응? 공부하니까. 네. 그 다음에 애 친구 풀이 틀린 생각 이유 개선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거 모르겠대. 그지? 네. 이거 못 풀겠대. 그럼 뭐 어디까지 아는데? 그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부터 못 풀겠어. 그러면 발전해 걔도. 네.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어떻게 질문하냐면 뭐 모르겠니?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학 하나도 모르겠대. 자, 그러면 해볼게. 수학. 수. 숫자가 뭔지 아니? 자연수 아니? 몰라요. 애들이 막 자연수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수에서 정수 있는 거 아니? 알아요. 근데 몰라요.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 0도 정수니? 그냥 몰라요. 그럼 다시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뭘 모르는지를 알아놔야 발전을 할 수가 있어.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공부해야 돼. 내가 0이 정수인지 모르겠어.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이 나오지? 네. 수학책을 다시 읽어보자. 이렇게 공부 방법을 써놔야 돼. 그럼 수학책 정수 파트를 다시 읽어보자.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에? 정수에는 자연수,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어. 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래야 개선 방법을 써놔야지 분석하고. 네. 그래야 발전해. 네. 나중에 이제 네가 이걸 완전히 잘 풀면 또 다른 풀이 형아처럼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막 이렇게 연구해 자기 풀이하고 해설에 이런 풀이 있는데 자기 풀이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두 개를 막 비교하면서 연구해 해설보다 내 풀이가 더 빨라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해설은 계산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 나는 이거 머릿속에서 숙숙해서 이렇게 두 줄로 썼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혼자 풀 때, 공부할 때, 시험 공부 말고, 네. 이거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 혼자 쓰는 거. 자세하게, 해설서 쓰는 것처럼. 왜 애들이 해설을 보고서 아빠한테 물어보냐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설이 나오는데, 네. 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답을 해설을 봤는데 풀이를 그러면 이걸 왜 모르는가 생각했더니 얘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네.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수학이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초, 중, 고, 심화 개념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빠져도 무너지고 요걸 몰라도 무너지고 그 젠가랑 똑같아 밑에 또 차곡차곡 이렇게 걸려갖고 쫙쫙쫙 걸려서 네. 하나만 탁 무너지면 약하면 우르르 무너져. 네.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개를 다 하냐면 이게 이렇게 쌓여진 게 99개가 여기까지 안전한데 요 밑에 있는 거 하나만 턱 쳐서 쓰러지면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아래부터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고리가 이 개념들이 다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학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지?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수학을 포기하냐면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채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뭐 모르는지를 몰라. 너무 많아서. 그럼 포기하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거야. 중간중간 확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학을 썼는데 노트 정리를 하는데 요점 정리를 하는데 네가 노트 정리를 그래 학교 다니면서 네. 핵심상 네가 다시 볼 거 네. 다음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꼭 네. 필요한 걸 쓰는 거야 핵심 필기를 네. 그대로 똑같이 칠판에 있는 거 안 써도 돼 조금 변화시켜서 써도 돼 네 생각도 추가도 써도 되고 그게 더 좋은 노트야 그래서 그렇게 노트 쓴 거 상주잖아 학교에서 네. 노트 필기 잘했다고 자 수학을 할 때
올바른 개념을 써야죠. 네. 어, 동기도 만들고 그런 막 공부하는 동기 힌트 아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풀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것도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수학에 색깔을 쓰는데 세 가지 펜 정도로 쓰면 돼. 아무리 뭐 노트 정리들을 할 때는 검은 거는 중요한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쓰고 파란색은 내가 공부할 거 새로 알고 어, 생각하는 거 쓰고 어, 빨간색은 시험 나올 거 이렇게 세 가지면 돼. 그래서 삼색 볼펜 이거 쓰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걸로 쓰면 된다고. 수학책 표기 하는데 형광펜으로 색깔 정해갖고 쭉 형광펜에도 모르는 거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어? 설명 듣고 싶은 거 요 색깔로 파란색으로 치잖아? 그럼 설명해줘 쭈루루 책 한 권 한 권에 설명해줘. 그리고 문제를 푼 정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기록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50분 동안 풀었는데요 제가 30문제 풀었는데요 두 문제 틀렸어요 그럼 50분에 30 다시 2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50분에 반드시 30 다시 2 하는데 5 50문제 풀었는데요 30개 중에 2개 맞았고요 50분 동안 5개는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돼요. 이건 별표 쳐놨어요. 이렇게 해놓는 애도 있고 차이가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럼 수학이지 수학은 M으로 써 애들이 많이 수학 영어로 M으로 시작해서 M, 50, 30, 2, 요 하루 완전히 다 알 수 있어. 얘가 한 시간 동안 50 동안 뭐 했는지. 그러면 나중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인지, 총 몇 문제를 풀었는지, 그러면 문제를 몇 점, 평균 몇 점을 맞는지, 그래서 복습을 얼만큼 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걔를 자를 수 있어. 얘가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그리고 얘 틀리면 인우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틀리면 맞으면 동그라미 치잖아. 네. 틀린 거 이렇게 쭉 긋지 말고 네. 어, 세모를 치든지 그래. 네. 그럼 다음에 한번 두 번째 맞췄으면 동그라미. 근데 못 맞췄으면 또 세모를 쳐.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맞췄으면 동그라미. 네 번째 풀어봐야지 한 번 더. 네. 또 한 번 동그라미. 다섯 번 풀었으면 동그라미.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돼. 선생님 말씀을 하면 선생님은 이 수학을 이해하는 거 있어요. 이해를 탄탄하게 했어. 이 이해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집중해서 듣는 거야. 가본 지름길을 빨리 배우라고. 그 다음에 연습장도 깔끔하게 노트처럼 딱딱딱딱 쓰는 거야. 근데 넉넉하게 봐봐 이누야 여기다 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여기다 이만큼 공간을 비워놔야 이만큼 공간을 나중에 설명을 하든지 다시 보든지 하지. 또 풀면 여기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 아 근데 이걸 모르겠어. 그럼 이만큼 남겨놔. 이만큼 남겨놓고 다시 여기다 풀어. 빨간색으로 여기다 풀어. 아 근데 이게 너무 쉬워. 그럼 또 다음 걸 풀어 그냥. 근데 이게 좀 어려워. 그럼 이만큼 띄워놓고 여기다 또 풀어. 그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서 또 풀어보면 되지. 이해됐어요? 다시 풀든지 설명을 듣든지 그래야 되니까. 네. 노트가 공간이 띄엄띄엄 있어야 이 노트만 갖고 오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어 그러네요. 아무 여기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것 중에서 아 읽어보면서 다시 요 문제는 써놓자 이 설명은 선생님 거 써놓자 요건 써놓자 하고 노트 정리 요점 정리 딱 할 수 있어.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럼 도움이 된다고. 네? 네. 그래서 너 지금 수학 연습장 하라고 노트 한 권 쳤지? 네. 이거 쓰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이고 이걸 빨리 할수록 수학 연습장을 아, 보통 네 노트 준 거면 일주일에 두 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세 권 정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고등학생 잘하는 애들은 한 달에 한 권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써. 그 노트형 연습장을 노트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야 연습장은. 그러니까 펜하고 연습장 사용량 이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한 거야. 많이 푸는 거. 머릿속으로 분명히 풀 수 있어. 머리 좋은 애들은 재능 좋은 애들은.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길어져. 네. 혼란스러운 문제에 착각에 빠져. 머릿속으로만 풀면. 자 해답 읽어봐도 돼. 내 풀이도 이해보고 어, 이해력도 높이고 해답 읽을 때 근데 아빠가 얘기했지 이렇게 하면 아 요거는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끌고 끊어가면서 읽으라고. 아 여기는 핵심 개념이구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고 정리가 돼. 길은 문제는. 그 다음에 생략됐어. 애들이 맨날 그래. 여기서 여기 못 넘어가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왜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원리들을 다 찾아서 나중에 써놔야 돼. 모르겠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넘어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야. 풀이를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해.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5초 안에 하나, 둘, 셋, 일곱, 어? 한 30초 안에 이거 어떻게 푸는지가 생각이 안 나면 모르는 문제래. 머릿속에 다 아는 것만 풀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어? 풀이에 대한 이해력 높이고 그러면 어떤 거는 암산으로 팍팍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암산 안 하고 그냥 쓰다가 보면 내가 이걸 암산으로 해도 돼. 이거는 쓰면서 해야 돼. 이걸 아는 게 수학의 실력이요. 어? 너 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쓰냐? 네? 2 더하기 3. 아니요. 아, 그게 암산 실력이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20, 233 곱하기 27 하면 어? 233 곱하기 27 하면 그냥 계산해서 쓰는 게 빠를 수도 있겠지, 실수 안 하고? 네. 근데 어떤 애는 암산해도 되고? 네, 암산도 가능해. 근데 암산에서 실수할 거면 암산 안 하는 게 낫고. 자, 교과서나 노트에 필기 하는 거를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 내가 풀었는데 어려운 거는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게 좋아. 왜 그러면 이 어려운 거를, 아, 내가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것만 쫙 반복해서 읽어보면 나중에 이걸 홀딱 이해하고 암기가 되니까 다음 단계 걸 풀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어려운 거를 안 써놓잖아? 네. 그러면 공부 책 첨삭도 다시 또 해야 돼. 교과서나 노트를 계속 반복. 공부는 왜?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계획 세워준다고. 계획은 아빠가 좀 도와줄게. 네.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대학 입회까지 가는 동안. 근데 형아가 그러잖아. 너 초등학생인데도 네 능력이면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중1,2,3 기초적인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언제부터 형아가 좀 자유로워서면 수학을 조금 가르쳐줄게. 노하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하는 거야. 형아가 배운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중1,2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누에 지금 공부를 하는데 봐봐. 중1, 2, 3 교과서를 하면 1단계야. 네. 이게 중1이고, 네. 이게 2고, 이게 3인데,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누야 지금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교과서 다 공부하고, 네. 기초 문제집 공부하고, 네. 개념서 공부하고, 중1, 2, 3을. 네.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 공부하고, 네. 기출 문제집, 심화 문제집,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1 쉬운 부분, 중2 쉬운 부분 네가 이거 빨리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처럼 아빠가 생각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네.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만 시험 봐 계속.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그러면 가로 세로로 하니까 엄청 탄탄해지겠지? 네. 이게 탄탄해지면 거기에 고등학교 거를 딱 올릴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해나가는 거야. 장기 계획으로. 그러면서 지금 단기 계획.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1학년 이거예요? 교과서, 어. 10일? 10일이면 다 해? 11일이요? 10, 열흘이면 다 하냐고. 집에 가져가서도 푸는 거야, 이제. 10일? 그러면 10, 아니, 11이요. 11일. 10일. 원래 이거 저번에 한 건 다 풀었기 때문에 3, 4일에도 돼, 현재 네 수준에서. 어쨌든 10일인데, 10일까지가 아니야. 그 전에 해도 돼. 네. 그 다음에 중2 거 풀고. 중2 거 그럼 10일이면 중2 거는 30일. 네. 중3 거는 90일.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는 중1 과정, 중2 과정, 중3 과정이야. 그러면 이 10일이지. 네. 너 이거 이틀이면 다 봐. 오늘 신경 쓰면 오늘 하루도 다 풀걸. 근데 푸는 게 걸리지, 시간은. 숫자를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 점수를 하면서 수학 점수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과서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거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번 해봐. 1, 2, 3학년 얼마 하는 게 기록 정리해보게. 방학 동안에도 아빠랑 아빠가 하는데 수학을 70% 정도 할 거야 너.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이번엔 해볼 거야. 네. 힘든 날은 보여주고. 그래서 수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이야기 수학도 보고. 그치? 네. 뭐 이렇게 해서 실천하게 해주는 거야. 실천. 천천히 하라고. 이거 지금 안 하면 언젠가는 해야 돼. 그때 안 하면 너 중학교 1학년 돼갖고 수학 1학년 지금 읽고 있는 거야. 시험 봐야 되는데. 근데 미리 하면 이거 안 봐도 돼. 네. 다 가놓으면. 그치? 그래서 조금 미리 하는 거야. 다른 과목, 과학하고 사회는 책을 네가 많이 읽어서 이해는 하지만 네. 경험이 있어야 돼. 국어도 그렇고. 네. 좀, 근데 수학은 사람의 경험이 하나도 안 필요해. 너 이 구구단만 외울 수 있으면 네. 대학교 과정까지 다 배울 수가 있어. 왜? 약속 정해준 거 받아갖고 그것만 사용할 줄 아는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배우는 거야. 이 수학의 약속을 사람들이 정해놓.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수학 문제들이 있어. 네. 신기한. 그런 걸 도전하는 거야. 그게 수학 교수야. 그거를 수학 교수가 해결을 해주면 과학이 확 발전해. 엄청나게.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 50가지. 예, 이누랑 같이 찍었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